위기를 넘어 다시 일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세요.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검색해주세요.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확인을 누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관련 개인정보 동의 등의 내용이 나옵니다. 모두 동의를 체크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모두 동의하셨다면 지원받을 사업체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신속지급 대상자가 맞다고 나오면 확인 버튼을 선택하고 본인 확인을 해주세요. 만약 신속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 입력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주시고 추가 신청 일정을 참고해주세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공동인증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신속지급을 위한 세부정보 입력 화면이 뜹니다. 업체명, 업체등록 대표자명, 대표자 휴대전화 번호, 사업자 주소가 화면에 나타나면 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주소가 사업자 등록증과 다르면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수령 이력이 있다면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뜹니다. 만약 계좌 변경이 필요하다면 계좌 변경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하신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을 선택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입력 완료 후 확인을 선택하시면 신청 완료 안내문이 나옵니다. 신청 결과는 입력하신 휴대폰 문자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문자를 저장해두시면 나중에 입금 확인하실 때 편리합니다. 신청 정보와 계좌 예금주 정보가 다를 경우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 홈페이지 처음 화면에 신청 결과 확인을 누르면 진행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 완료 후 지급 확인서가 필요하시면 확인서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넘어 다시 일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